우리 그 자유한국당을 자살난국당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문재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자살난국당을 자유한국당으로 회복시켜야 된다고 강력한 목소리를 냈던 우리 신기훈 삼사관학교 구국동지회 명예회장님, 우리 초청해서 우리 10만 명, 20만 명 받은 그 동영상, 그 후속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지금 저 SNS상으로 그 쭉 전파를 하고 여러분 홍보한 결과 지금 대단한 그 반응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구당에서 정말 전화받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전화 되게 안 받는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 제가 오늘 올라온 것은 이제 제가 마이크 잡고 자유한국당 입당 원서에 대한 설명은 오늘 마지막 할 겁니다. 그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은 그 전국 지구당 가운데서 어떤 당에서는 우리의 제일 문제가 10월달부터 당비에 입당이 되어야 내년 2월에 전당대회가 있을 때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긴박하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 중앙의 조직 부장하고 그 다음에 재정팀의 재정과장하고 두 사람 다 전화로 확인해가지고 한 것이 지구당에서 각 시도당에서 원래 규정은 10월 1일을 기준해서 입당 원서 들어와가지고 돈이 10일날 자동 이체되는 이런 절차 때문에 그 이후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11월 달에 나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전국 지구당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협조한 결과 중요한 것은 10월 1일 날 들어와서 10월 10일 날 빠져가는 것은 핸드폰 이체는 이게 각 통신사를 통해서 은행으로 이체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계좌 이체는 돈이 입금이 10월 31일까지도 입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것은 지금 10월 달에 회비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전에 10월 1일 이전에 입당해서 뭐 입당 축하합니다 하고 문자를 받으셨던 분들은 완전히 지금 이상이 없는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꼭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SNS 망상에서 전국 지구당 전화번호하고 백지 번호까지 모두 다 넣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합니다. 자, 지금도 10월 31일까지도 입당 원서는 접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지구당 계좌, 지구당에 전화해서 입당 원서 먼저 팩스로 접수시키든지 직접 가서 접수시키든지 하고 이번 달 치는 당 계좌로 직접 입금시키겠다 하고 약속하고 바로 여러분 본인 이름으로 입금만 시키게 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분명히 저 각 지구당에 편지를 보내놨으니까 지금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 꼭 10월달 치는 핸드폰 결제가 아니라 계좌 입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전략이 훌륭해도 전초전에서 싸우면서 아주 세부적인 이런 점에서 헛수해가지고 나 지난번에 원서냈는데 왜 안 됐지? 왜 선거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애기 전사에 할 일이다. 이걸 다시 강조드리고 아직 기간이 10월 30일까지 남아있으니까 주변 지인들에게 최대한 많이 나라 구하는 길은 자유한국당을 바로 살리는 길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보다
남은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차돌인체 한 게 아니라 육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우리 신지윤 회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 게 아니라 육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우리 신지윤 회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신지윤 회장님이 몇십만 명을 보게 만들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역사한 그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무리 제가 유튜브 방송 잘 정리해서 하는 방법까지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짭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까?